자, 제 관량은 키가 8자로서 내 자신을 관중과 악의에 비유했지만 그대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중은 제 나라의 재상이고요. 악의는 장군이죠. 옛나라의 장군이죠. 자, 오직 방릉군의 최주평, 영천군의 서서, 여러분이 아는 그 서서만이 제갈량과 친교를 맺었으며 확실히 그렇다고 했다. 그때 유비는 신야에 주둔하고 있었다. 자, 신야입니다. 신야. 여기가 바로 신야고, 요 남쪽이 바로 양양입니다. 요 북쪽이 바로 그 남양입니다. 남양. 서서가 유비를 만났는데 유비는 서서를 인물로 여겼다. 서서가 유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갈궁명은 왈용입니다. 누워있는 용입니다. 장군께서는 혹시 그를 만나보고 싶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당신이 그를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서서가 말했다. 이 사람은 가서 볼 수는 있어도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군께서 몸을 굽혀 수레로 찾아가야 합니다. 이리하여 유비가 마침내 제갈량에게 이르게 이르렀는데 세 차례나 찾아간 뒤에야 비로소 만났다. 삼고초려는 정사에 나와 있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연희에 있잖아요. 연희에서 보면은 그 제갈량이 이제 방망에서 그 하우돈을 계작살 냈을 때그 이후에 서서가 이제 이간질 때문에 그 조조한테 가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갈량을 추천해 준 걸로 나와 있는데 정사에 보면은 서서는 계속 여기 있었고 서서는 계속 이제 그 유비한테 있었고 제갈량도 직접 서서가 추천했고 그리고 제갈량을 만났을 때도 서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연희하고 많이 다르네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했다. 한나라 왕실은 기울고 무너졌으며 간사한 신하들이 황제의 명령을 도용해 황제께서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덕행과 역량을 해야지 못하고 천하의 대의를 펼치려고 생각했지만 지혜와 모략이 부족하므로 좌절하고 실패하여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뜻만은 아직 버리지 않았으니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량이 말했다. 동탁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뒤로 호골들이 일제히 일어나 주를 점거하고 군을 접수한 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조가 원소보다 명성이 희미하고 병력이 적지만 원소를 무찌르고 약자에서 강자가 될수 있었던 까닭은 단지 쉬운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진모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조는 이미 100만 병력을 끌어안고 천자를 끼고 제후들에게 호령하고 있으니 이는 확실히 그와 역량을 다툴 수 없는 것입니다. 손권은 강동을 지배한 지 벌써 세 대가 지났고 그 다음 손책, 손권 요렇게 손견은 사실 아닌데 나라가 튼튼하고 백성이 의지하며 현명한 사람이나 재간 있는 사람이 그에게 임용되고 있으니 그와 손을 잡을 순 있어도 도모할 순 없습니다. 흉주는 북쪽에 한수와 면수가 있어 경제적 이익이 남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오군과 회계군에 있다 있으며 서쪽으로는 파군과 촉군으로 통하니 이는 무력을 쓸 만한 나라이지만 그 주인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 유표입니다. 유표. 뭐 잠깐 제갈량의 말을 돕자면은 형주라는 게 여기거든요. 예, 요 지역이 형주인데 동쪽으로는 이제 예, 오나라가 있고 오월 지역이 있고 서쪽으로는 파촉 지역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의 중앙부. 중국 남부의 중앙부라고 할 만하죠, 그죠? 굉장히 이제 그 요충지지, 뭐 얘기하자면 전략적으로 요충지죠. 자, 이것은 아마 하늘이 장군에게 쓰도록 주는 것인데, 장군께서는 혹시 뜻이 있습니까? 익주는 요새가 튼튼하고 기름진 들판이 천리나 되므로 천년의 보고이며 고조께서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제업을 이뤘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유장은 어리석고 유학하며 장로가 북쪽에서 그를 위협하고 있고 인구가 많고 나라는 부유하지만 백성을 보살피는데 마음을 둘줄 모름으로 지혜와 재능이 있는 사람은 현명한 군주를 얻기 원합니다. 장군은 이미 황실의 후예인데다가 신인은 천하에 빛나고 영웅들을 널리 불러 받아들이며 목이 마른 것처럼 현인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주와 익주를 점거해 요충지를 지키고 서쪽으로는 강민족과 조화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이월이라는 거는 이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월을 위로하며 밖으로는 손권과 맹약을 맺고 안으로는 정치를 기억하면 천하의 변화가 생길 것이니 상장 한 명에게 명하여 형주의 군대를 완현과 낙양으로 진군시키고 장군 자신은 익주의 병력을 이끌고 진천으로 출격한다면 백성이 어찌감히 대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넣은 장으로서 장군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폐업이 이루어지고 한나라 왕실은 부흥할 것입니다. 물론 뭐 전략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큰 이야기긴 한데 지금 얘기해보자면 이제 형주하고 이제 익주를 다 먹은 다음에 양쪽으로 공격을 하면 한번 천하를 동보해볼 만하다라고 제가 그냥 얘기한 거죠. 사실은 나중에 관우가 뒤통수를 쳐맞고 형주를 빼앗겨서 그래서 촉가는 이제 파촉 지역하고 한중에만 그렇게 장박히게 됐지만은 제가 그냥 이제 한중에서 장안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그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대전략이 되게 타당한 생각이고 관우의 일도 있고 관우가 이제 북진하는 것도 있고 타당한 생각인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게 참 아쉬운 거지. 아마 유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아쉬울 겁니다. 자, 유비가 말했다. 좋습니다. 이로부터 유비는 제갈량과 나날이 정이 깊어졌다. 관우와 장비 등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유비는 그들에게 설명하며 말했다. 나에게 공명이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원컨대 그대들은 다시는 언급하지 마십시오. 관우와 장비는 곧 논의를 그만두었다. 관우와 장비는 맨 처음부터 따라온 사람이니까 유비가 이제 제갈량을 좋아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